이번에 온 북한 대표단 중에 의전 서열이 가장 높았던 사람은 뭐 단연 황병서 총정치국장입니다. 군복을 입고 있었던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술도 마시지 않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. 지난 토요일 황병서의 심리 상태, 김동현 기자입니다. 북한 내 권력 서열 2위로 불리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남북 고위급 오찬 회담에서 테이블 아래 손을 포갠 채 손가락을 만지작거립니다. 또 김양건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며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입니다. 우리 측 수석 대표격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마주 앉았지만 대화도 김양건 대남비서가 주도했습니다. 우리 정종이 승인 받아서 제가 간단히 좀 발언하겠습니다. 긴장감은 굉장히 고조돼 있고 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.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으려고 손을 잡고 움직인다거나 손을 꼰다거나 그러한 증상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. 황병서는 남북 대표단 가운데 유일하게 백세주 대신 사이다로 건배했는데 말 실수 등을 두려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약주를 못 하신다고 하셔서 사이다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제 음료수 잔 대신에 같이 건배를 할 수 있는 같은 술잔으로 좀 부탁을 하셔서요. 장성택 등 과거 남한을 방문했던 북한 특사들의 적극적인 모습과는 확연히 대조적입니다. 끝날 때 김정은 혹은 저들의 지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여기서 조금이라도 오긋나면 책임은 명치 어렵다. 이걸 또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. 가뜩이나 김정은 측근 후자타설의 중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에서 지켜보고 있을 김정은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. TV조선 김동현입니다.